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이다솔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네. 이다솔 차장하고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요. 근데 저는 너무 임프레시브 했던 게 너무 이 머리에 남는 게 그때 시총 2위 예?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를 누가 먼저 따라잡느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가당가당한데.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지금 한 개가 아니라 한 세 종목이 지금 네, 협공하고 있죠? 3개 부대가 지금 총 공격 중이라서. 네. LG화학 또. 네. 크게 보면 2차전지 LG화학, 예.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그 다음에 언택트 플랫폼에 있는 네이버, 네. 그리고 이제 세 개 업체가 이제 하이닉스랑 거의 이제 20% 안짝이 시총 이제 10조도 채 안 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리고 안짝에서는 뒤치락하고 있어서. 이야, 참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죠? 예, SK 하이닉스가 진짜 이 독보적인 2위였는데 참 이 몇 개월 동안의 시황의 변화라는 게 이렇게 급격하게 개별 종목이라는 표현도 잘 안 어울릴 정도로 그 대형주들의 판세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잘 나가는 그 업종들 쭉 한번 점검을 했는데 다시 한번 쭉 반추를 해보면서 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가 이들 종목군들이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언택. 좀 쉬고 있어요, 그죠? 네네. 뭐, 최근 들어 다시 좀 오르는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같이 나눴던 얘기를 좀 짧게 한번 요약해보면, 예. 이제, 보통의 시장의 주도주가 형성이 됐을 때, 예. 좀, 얕은 조정이 오고 나면, 예. 주도주가 얕은 조정 기간을 좀 쉬어가다가, 기존의 주도주가 이제 장이 반등할 때 예. 새롭게 신고가를 쓰면서 가는 패턴들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위 이제 시스템이 깨지는 수준의 어떤 큰 하락이 오고 나면 예. 보통은 그 직전에 있던 주도주가 덜 빠지다가 신고가를 치는 패턴이 아니라 예.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면서 예. 장의 성격이 바뀌는 패턴이 관찰됐었는데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예. 제가 그때도 네, 하나금투에서 나온 이재만 위원님 자료 소개시켜 드리면서 예. 이제 과연 2007-8년의 주도주는 포스코, OCI, 현대중공으로 대표되는 중후장대 산업이었는데 예. 실제 금융위기 이후에 새롭게 치고 올라왔던 거는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70주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현대차, 기아차, 예. 롯데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인데 그때 이제 올해 코로나 3월 지난 이후에 과연 장 색깔이 기존처럼 얕은 조정 후에 오는 직전 주도주가 예. 주도하는 장세가 될 거냐 예. 아니면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주도주가 시장을 주도할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직전 장의 주도주는 누가 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그렇죠. 그 IT 하드웨어 네. 반도체 기업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락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네. 계속 주식을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오셨던 투자자 군이 한 군이 있고 네. 이제 초반에 상승했던 그 언택, 바이오시밀러, 2차전지, 5G 이런 군에 새롭게 올라오는 주도주로 이제 시장을 대응하셨던 이제 투자자들이 계시는데 네. 제가 그때 4월 초에 드렸던 말씀은 이번 장은 시스템이 한번 깨지는 정도급의 위기였기 때문에 예. 새롭게 올라오는 주도주들이 이후 장도 주도할 확률이 좀 커 보인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때 이제 사실 제가 새로운 종목들 찾은 게 아니라 3월 19일부터 4월 초까지 가장 반등폭이 컸던 종목들을 예. 말씀드리면서
그 종목들을 하나의 산업으로 이렇게 분류해 본 거죠. 그렇죠. 그때 나타났던 게 언택이라고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예.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예. 이런 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군의 LG와 SDI, 예.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하는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 이런 쪽이 있었고, 5G 소부장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건 지금 요번 3월 이후에 요 장은 좀 전 세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어쨌든 성장에 대해 귀해지는 시기에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에서 성장을 꿈꾸는 네. 섹터들 중심으로 예. 시장 반등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찌됐건 뭐 이제 대표적인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 주식들이 이제 장중 고점을 하고 좀 조정을,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언택이 이제 뭐 끝났네 아니면 다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어찌됐건 이번 반등장에서 보여줬던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끝까지 진행됐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 네. 그러면 플랜폼 쪽에서는 당연히 은행을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형태에서 온라인 뱅킹 혹은 핀테크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예. 쇼핑은 우리가 이번에 익숙해졌던 모바일 쇼핑들, 예. 그다음에 음식점도 주요 맛집들을 찾아서 줄을 서는 것보다는 배달, 뭐 배달시키는 쪽으로 가게 예. 되는 거고, 자동차의 패턴도 어찌됐건 지난 100년 동안 내연기관이 지배하던 시장에서 전기차 내지는 수소로 분류되는 예. 어떤 새로운 이 내연기관의 동력이 지금 교체되는 과정에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소위 자율주행이라는 예.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에 등장했을 때 과연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을 구현하기가 수월할 것이냐 아니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쉬울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동차 쪽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됐을 때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상상력들이 그렇죠.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물론 많이 오른 주식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어떤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은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주도주가 끝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가격이 비싸서 혹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꺾이면서 새로운 장이 펼쳐졌던 사례는 제가 과거를 스터디했을 때는 그런 사례 많지 않거든요. 그럼 언제 그런 꺾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도주가 훼손되기 위해서는 그 주도주가 예. 상징하던 시대 정신이 훼손이 되거나 아하. 내지는 이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인들이 변경이 되거나 네. 아니면 이 기업들의 꿈과 희망을 대체할 수 있는 더 큰 예.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제 나타나거나 예. 이럴 때 이제 보통 이런 것을 조정을 받는데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이번 실적에도 확인이 됐지만 예. 굉장히 지금 숫자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전히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성장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무슨 비즈니스를 할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업체들이 어디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지 사실 지금 수준에 예측하기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이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 매매 관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회사들이 상징하는 어떤 그 시세 정신과 이 회사의 실적으로 근간으로 한 펀더멘탈이 훼손된 게 아니라고 하면 네. 분명히 또 기간 조정과 어떤 그 가격 조정 이후에는 또 이 주식을 새롭게 진입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주가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이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좀 뒷전으로 보시는 거는 예. 어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이제 좀 손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채팅장에도 너무 비싸. 아씨,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막 고민인데 이다솔 차장 얘기는 그냥 뭐 깃털 다 빼고 알 몸통만 얘기하자면 아직도 주도주 체인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조정이라도 나오면 그냥 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계속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 회사들이 보통 과거 저희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에서 네. 어떤 특정 섹터가 주도군으로 형성됐을 때 예. 그 기업이 성장을 함과 동시에 어떤 실적의 성장이 나타났을 때 보통 한국에서 그 기업의 실적이 6분기 정도까지 서프라이즈가 나거든요. 1년 반. 네, 1년 반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의 사이클로 보면 1년 반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다가 예.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 크게 보면 3년이 이제 예. 하나의 이 산업의 주기 사이클인 거죠. 네. 그러니까 화장품도 그랬었고 뭐 바이오 쪽도 그랬었고 과거 이제 소위 차화정 때 자동차가 올라올 때도 예. 한 1년 반 정도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의 랠리가 진행이 되고 나면 예. 시장의 눈높이가 그 이상으로 이미 올라가 있거나 예.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가 이 업체들을 따라오면서 예. 그 MS가 훼손이 되거나 그렇죠. 이런 패턴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 류의 기업들이 제 기억에 처음 어닝 서프라이즈 났던 게 작년 3분기거든요. 예. 작년 3분기부터 갑자기 네이버가 왜 실적이 잘 나오지? 카카오가 얘는 사실 뭐 성장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늘 실적 시즌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비용을 많이 썼습니다. 예. 내지는 뭐 A는 잘 됐는데 B는 잘 안 됐어요. 이런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뭐 벌리는데 돈은 안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오래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카카오 택시도 그렇고 뭐 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벌린 건 많은데 예. 수확이 없는 시기를 상당히 2, 3년 동안 겪었었는데 네. 뭔가 그 기대감을 처음 숫자로 반영해줬던 게 작년 3분기부터였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 3Q, 4Q, 올해 상반기까지 하면 4개 분기 정도 지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 이제 통상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한 6분기 정도가 과거 주도주의 어닝 상향이 있었다고 하면 실적상으로도 한 2분기 정도는 시장 기대를 비트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포인트는 과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미국에는 30년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많죠. 코카콜라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기업들 보면 30년간 꾸준히 성장하면서 계속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네. 밸류에이션도 늘어나고 배당도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예. 왜 도대체 한국에 있는 주주들은 1년 반이면 실적이 꺾이느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애널 매니저 할 때 이거에 대한 고민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어떤 거였냐면 네. 제일 큰 차이는 일단은 내수시장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란 시장은 풍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예. 굳이 수출을 하지 않고 내수에서만 매출을 일으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외생 변수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독보적인 시장주의를 갖추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냥 미국이라는 자국 시장을 장악한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2, 3년간 성장할 수 있는 수요가 존재하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내수에서 잘 된 기업들은 보통 1년 반 정도 지나면 네. 대부분 카피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사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격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마진이 훼손되는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보다 시장이 크니까 좀 더 긴 랠리가 벌어질 수 있는데 네. 한국의 수출 비즈니스는 완성품을 사는 B2C 기반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어떤 대표 소비재 기업들한테 중간재나 예. 어떤 부품들을 납품하는 B2B 사이클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시황과 맞물리면서 영향을 받게 되죠. 네. 거기에 한국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인 원달러 같은 경우가 주기적으로 2, 3년 단위로 변하죠. 약세와 이제 강세를 반영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되더라도 외생 변수나 어떤 뭐 경기 지표, 경기 실사 지수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보통 1년 반에서 많으면 2년 정도까지 예. 랠리가 이제 보통 한국의 주도주의 어떤 기간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이제 재밌는 구간에 와 있는 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출 성장의 대부분이 로컬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쪽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갖고 있는 플랫폼의 기반이나 혹은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내수 기반이기 때문에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을 주면 경쟁자가 나타나서 이 시장을 훼손시킬 수가 있죠. 근데 과거랑 좀 다른 거는 카카오는 특정 제품을 경쟁력으로 크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아니죠. 가입자라는 플랫폼을 장악하고 비즈니스를 붙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과연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카카오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단기간 내에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냐. 잘 안 보이죠. 그러기에는 이제 이미 플랫폼을 상당히 많이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주도주 어닝 서프라이즈를 봤던 시기보다 예.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하나가 있고요. 예.
네이버는 또 조금 얘기가 좀 다른 게 네이버는 카카오랑 전략이 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네이버의 성장 비즈니스는 지금 해외 쪽을 기반으로 붙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외 웹툰도 있고 사실 일본의 또 라인이 또 뭔가 지금 해보려고 하고 또 그런 네. 기타 뭐 예를 뭐 네이버 랩스도 해외 맞습니다. 가 있고 네. 그죠? 네,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쇼핑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네. 국내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 네이버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를 잘 지켜보시면 주축 사업이 라인이 이제 계속 적자 보다가 네. 이제 흑자를 이제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 또 웹툰 같은 컨텐츠가 이제 북미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난번 그 엔터 쪽 업종 말씀드릴 때 네이버가 엔터 3사들의 상당히 좀 지분 투자나 상당히 여러 가지 제휴를 하면서 노리는 예. 게 결국 온라인 공연 시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 공연 시장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는 국내에 있는 아이돌, K-POP 아이돌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거의 수요처들은 K-POP을 추종하는 해외에 있는 팬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과연 뭐 네이버가 어떤 이런 온라인 공연 비즈니스에서 매출이 성장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어떤 팬이 네이버 접속해서 이거를 유료 구매한다고 하면 뭐 이거를 수출로 봐야 되냐 내수로 봐야 되냐 이런 애매한 경계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좀 정리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요번 새로운 코로나 이후의 성장 트렌드를 봤었던 네이버 카카오의 시대 정신은 네. 그냥 단순히 어떤 주가 밸류에이션이나 혹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주가의 어떤 상단을 가늠하기 위해선 지금 이 업체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순간에 훼손될 거냐 내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장률이 언제 둔화될 것이냐 네.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성장을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못 맞추는 시기들이 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좀 뭔가 좀 기대와 미련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비즈니스 모델은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히든 카드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아요? 히든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예. 그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은 예. 보통 그 제가 뭐 뒤쪽에 그 주도주 관련 얘기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어떤 기업이 이제 투자를 했다가 수확기가 들어왔을 때 예. 보통 기업의 이익이 어떤 식으로 증가를 하냐면요. 처음에는 매출이 늘어납니다. 예. 매출은 늘어나는데 비용을 많이 써서 적자.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좀 단계가 올라가면 매출이 늘었는데 비용이 좀 절감이 되면서 소위 고정비를 커버하는 예. 고정비 커버 효과가 나면서 영업이익의 레버리지가 발생.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업 이익률의 개선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적자일 때는 매출 100억이 늘어도 이익이 1억 늘지 않았는데 어느 구간을 이 고정비를 커버하는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영업 매출이 100억 늘 때 영업이익이 10억 늘거나 혹은 그 이후에 매출이 100억 늘었는데 20억이 늘거나 그다음에 매출이 100억 늘었는데 이익이 30억, 40억 늘거나 네. 소위 이게 이제 고정비를 커버하는 시점부터 나타나는 영업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 이제 적자였던 것 중에 일부 턴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약간 작은 이익이 나다가 조금씩 이익이 늘어나는 것들 예. 그리고 향후에 이익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는 매출은 늘었고 기대만큼 이익이 안 나다가 지금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이익이 개선된 효과가 보이는 네. 정도의 수준이고 아직까지는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본격화되지는 않았다.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부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이 매출들이 붙을 효과도 있겠지만 기존 비즈니스가 안정화돼가면서 마진율이 개선될 수 있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또 좀 더 좋은 가격에 한번 네. 다시 사볼까를 고민하는 구간이지 아 이제 네이버는 영영 보지 말고
이번 장부터 지금부터는 다른 종목은 보자.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아니 그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저 투자자들의 잔상에 뭐가 있냐면 14만 원, 15만 원 그 잔상이 너무 강해요. 네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3월 말, 4월 초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났을 때 가격이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15만 원 레벨. 네. 아 근데 지금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레벨이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게 무슨 개별 종목 무슨 재료 주면은 네. 야 지금이라도 따라 사겠는데 뭐 시총 2위를 노리는 초대형주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두 배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야 두 배인지 한번 볼래? 그러고 나서 이 차트를 네. 일봉이 아닌 주봉이나 월봉으로 쭉 해보면 아유 아닌가 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정리해 봅시다. 주도주인 건 맞아요. 네. 그죠? 기간 조정이든 뭐 가격 조정이든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주도주인 건 맞는데 그럼 주도주는 언제 교체가 되는가? 그 이익의 어떤 신장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확연히 나올 때까지는 네네. 그죠? 그리고 다른 경쟁자가 와서 어떤 생태계를 훼손시킬 때까지는 주도주가 비싸다는 이유로만 주도주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개별 종목들은 많이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그 시장의 축, 주도주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 이런 부분이 이제 이다솔 차장이 필드에서 느끼는 애널리스트도 하고 또 펀드 매니저를 한 필드 전문가의 판단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취사 선택해 봅시다. 한 가지 그 테마만 더 점검을 해보고 조금 네. 쉬었다 할게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뭐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그 초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뭐 언택트, 예. 바이오시밀러, 뭐 2차전지 이런 것들은 뭐 앞서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여러 번 탐프로 TV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 정리가 됐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보이기는 뭐 추가로 드리진 않겠고요. 예. 최근에 이제 조금 뭐 보이는 이제 어떤 주도주 패턴 중에 제가 이제 지난번이랑 지난번 방송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5G 쪽에 예. 대한 어떤 변화 포인트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CMO 비즈니스가 좀 새롭게 부각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갈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SK CMO부터 좀 정리를 드리면 SK 케미칼이 이제 오늘 그 다시 상승하면서 예.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벗기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지지난주가 상한가 쳤잖아요. 네네. 상한가 치고 좀 낙폭을 조정을 받다가 상한가 그날 종가 기준으로도 지금 한 3, 40% 올랐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이제 어떤 주가가 움직인 한 예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SK 케미칼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 이면에는 예. 코로나 어떤 사태가 퍼지면서 소위 단백질 의약품이나 백신을 생산하는 예. 개발하는 기업들은 많지만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적다는 이 그 미스매칭 때문에 예. CMO의 소위 쇼티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CMO의 쇼티지라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계약권으로 가시화가 되면서 예. 시장이 이제 열광을 하게 된 거죠. 확인해버린 거죠. 네, 시장이. 확인해버린 거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SK 케미칼 상한가 치고 지나간 거를, 아, 그냥, 재밌는 이슈였네 하고 지나가셨던 분과 이제 CMO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 주관을 가지시고 이 주식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빠지면 저는 사봐야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세우셨던 분은 아마 지난주 이번 주 계좌의 수익률이 달라졌을 겁니다. 달라지죠. 완전 이게,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 때랑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물론 주식이라는 게 수익을 내고 그 사이에 차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세가 중요하지만 예. 사실 주식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예. 어쨌든 시가총액은 기업이 버는 이익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버는 이익 혹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네. 멀티플이라는 배수, 그러니까 네. 시장이 그 이익을 얼마만큼 평가해 주냐를 그렇죠. 곱해서 나오는 게 시가총액입니다. 예. 그럼 단순하게 기업의 시가총액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버는 이익 내지는 앞으로 벌 거로 예상된 이익이 늘거나 예. 아니면 시장이 똑같은 돈을 버는데 예. 그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점수를 좀 더 주구나. 예. 그러니까 이익이 확장되거나 멀티플이 팽창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둘 다 되면 너무 좋은 거고. 둘 다 되면은 소위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 특히 이번에
그 장을 주도했던 거의 대부분들의 주도주들은 둘 다 되는 거죠. 이익이 증가,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익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거기에 예. 멀티플이 확장되면서 곱하기 배수 효과가 나는 기업들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보시면서 산업을 공부하시면서 예.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거죠. 이 기업이 이익을 더 벌 것이냐, 네. 성장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런 숫자가 나왔을 때 예. 시장이 그 이익에 대해서 예. 지금 주고 있는 멀티플보다 예. 더 줄 수 거냐 내지는 더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될 거냐 네.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관통하는 관통하는 한 단어는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네. 성장 산업이냐 혹은 사양 산업이냐 내지는 그냥 꾸준하게 기본적인 성장만 하는 기업이냐 예. 내지는 성장은 하지만 마진이 같이 좋아지고 있냐 마진은 안 좋아지냐 네. 사양산업인데 마진은 좋아지는 기업이 있고 예. 꾸준하게 성장하는데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이익률이 증가한 기업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 어떤 이 이익이나 이익률의 변화가 생길 때 시장은 멀티플의 팽창으로 가답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앞서 얘기했던 CMO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굉장히 확연하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네. 적어도 어떤 기업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이 열광했던 네. 이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예. 단순히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내 관심 종목에서 빼버리는 어떤 이런 우를 멍하지 마. 반복은 예. 사실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아예 없애버리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뭐 CMO도 그렇고 뭐 엔터가 됐건 2차 전지가 됐건 뭐 5G가 됐건 시스템 반도체가 됐건 네, 시스템 반도체가 됐건 네. 기본적인 제 고민은 이제 하나인 거죠. 이 회사들이 이익을 지금 더 벌 거냐 혹은 내년 내후년에 더 벌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더 열광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팽창의 룸이 남아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결정하는 건 비즈니스 모델이 굳건하게 계속 이어지면 이익이 당연히 더 날 거고 멀티플도 팽창을 할 거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되거나 혹은 뭐 경쟁자가 도입되거나 같은 매출을 내는데 이익이 안 나는 시점이 오면 네.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멀티플도 올라 30배 봤던 게 20배, 10배로 떨어져 10배로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익도 올해 30% 성장했는데 내년에 성장은 하지만 뭐 15% 성장하고 그 다음에 뭐 5%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기대는 꺼지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CMO 비즈니스도 그 비즈니스 모델의 훼손 여부가 핵심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 글로벌 이 빅파마들이 이 CMO 캐파를 찾는 작업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갑자기 뭐 CMO라는 게 뭐 정말 국제적인 규격이나든지 검증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내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CMO 기업들이 언제 어느 기업과 어떤 수주를 받더라도 네. 이상하지 않은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황들을 좀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면 예. 내가 이제 좀 올라간 종목들을 어느 정도 가격 정도면 내가 감내하고 예. 사볼 수 있을 것이냐 예. 뭐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5G도 뭐 연장선상에서 보면 약간 마찬가지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내 수주만 갖고 성장하다가 해외 수주 기대하는 기간 동안 미국 수주 안 나오니까 한 1년 정도 실망했죠. 네.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의 주문을 줄 수도 있다는 언급이 되면서부터 이번 5G 랠리가 시작된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뭐 국내 쪽에 5G 투자가 는다는 뉴스 하나, 그 다음에 화웨이 쪽이 완전 아웃될 것 같은 분위기 하나, 예.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미국이 지금 주파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주파수 경매가 이제 7월 말부터 이제 경매 2차례 들어가서 네.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예. 그럼 과거 우리나라도 보면 일단은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야 그 다음에 그 할당된 주파수에 얼마를 투자할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순서로 보면 과거 KT, SKT, LG U+도 주파수 경매에서 주파수 입찰을 해서 주파수를 일단
낙찰을 받고 네. 그 금액을 포함해서 그 다음부터 그럼 내가 이 주파수 경매 가격 포함해서 얼마의 캐펙스를 집어넣을 거냐 네. 그 계획이 그 다음에 수립이 되는데 여태까지 미국의 5G 투자가 계속 미뤄졌던 거는 소위 이제 컨택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 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중객이 달라고 옥상에 올라가려면 건물주가 문을 안 열어주는 상황이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 일정이 계속 밀렸던 건데 미국이 이제 5G 주파수 경매 일정이 잡히고 실제 입찰을 받고 통신사들이 이제 입찰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럼 입찰이 들어갔으면 네. 당연히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나오면 내가 돈 쓰겠다고 입찰한 업체들이 네. 그럼 이거를 입찰해놓고 돈 내놓고 묵힐 거냐. 그 시간이 금인데. 시간이 금인데. 네. 그럼 일단은 5G 경매에서 돈을 입금한 순간부터는 최대한 땡겨서 콘텐츠가 됐건 그렇죠. 5G가 됐건 팔아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작년 뭐 가을부터 어떤 기다렸던 이 일정들이 첫 단추를 끼는 게 주파수 경매인 거죠. 그리고 주파수 경매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업체별로 어떤 업체 선정할 거냐 발주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입 투자를 하고 가입자를 모아서 단말기도 팔고 콘텐츠도 팔고 네. 서비스도 팔 텐데 마침 가을에 보면 미국이 애플의 5G 폰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게 9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로 언급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에 있는 통신 업체가 쓸 수 있는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애플 아이폰 5G 팔아서 끼워 팔든 보조금을 주든 뭐 마케팅을 하든 최대한 단말기를 팔면서 그거 미끼로 신규 5G 가입자 유치를 해서 그 가입된 유치자를 기반으로 네. 소위 이제 알프라고 하는 인당 매출액을 끌어올리는 컨텐츠를 계속 이제 납품하는 쪽으로 향후 2, 3년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그냥 버라이즌 뉴스 한 방에 오른 기사가 아니라 예. 향후 이제 2, 3년간 미국 통신 시장이 갈 길에 어떤 단추를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어떤 시작의 시그널 준 가장 거죠. 큰 시장인데. 가장 큰 시장에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면 과연 에이스테크가 상한가 쳤다고 해서 네. 미국이 5G 투자를 중단할 거냐? 그거 보면서 하진 않죠. 네, 미국 에이스 예를 들어서 뭐 솔리드가 급등했다고 해서 네. 애플이 5G 폰을 출시를 지연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이노와이어리스가 만약에 급등했다고 해서 네. 버라이즌이 아, 이거 하지 말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네. 어떤 주가가 올랐냐 빠졌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네. 주가가 올랐냐 빠졌냐보다 이 주가가 왜 올랐느냐 그리고 그 오른 이유가 앞으로도 유효하냐 네. 내지는 내년에도 그 이유가 커질 거냐 예. 그러면 그 커지는 이유가 예. 기업 실적에 반영이 돼 있냐 어허. 혹은 멀티플에 반영이 돼 있냐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예. 소위 이제 저희가 이제 성장하는 주식을 예. 언제까지 들고 가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CMO가 됐건 5G가 됐건 뭐 네이버 카카오가 됐건 예. 본질은 그 주가 상승이 아니라 주가 상승 이면에 있는 그 내용들 기업의 변화 혹은 예. 산업의 변화 예.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의 변화 속에서 이제 좀 1등 기업이 되는 과정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로 연계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권에서 우리가 그 성장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이따가 그 제가 오늘 뒤쪽에 준비한 게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하신 성장주의 대가 투자가가 그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그 내용을 조금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좀 추가적으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다솔 차장이 전반부에 지금까지 한 40분 뭐간 말씀하신 게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주도주를 매매하실 때 그 주가를 정당화시키는 건 이익의 신장과 멀티플의 변환 이 두 가지 조합인데 당연히 지금 거론되는 회사들은 이익의 신장을 경험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멀티플의 신장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주도주인데 제가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막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고 그 막대한 유동성이 풀린 배경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풀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각 산업 각계 각 산업이 다 이익의 신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특수한 몇 개 권역에서만 이익의 신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막대한 유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멀티플의 확장을 과감하게 줄 수밖에 없는. 왜? 다른 권역에서는 이익의 신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큰 저수지에서 깔때기를 내고 일부 산업이나 일부 업종군에게 자금이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어쩌면 올해 3월 하순부터 8월 초순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그 상황의 변화가 갑자기 나타날까? 이런 문제 제기를 이다솔 차장이 오늘 하시는 거죠. 광고 두 개만 들으시고요. 이다솔 차장과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십시오.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OS와 프로그램의 차이는? 네트워크가 대체 뭐야? 앱과 웹은 뭐가 다른 거지? 전 세계 증시를 선도하는 IT 기업 투자. IT를 이해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에게 IT는 너무 어려워요. 이 많은 용어와 개념들 어떻게 다 공부하죠? 비전공자들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장 쉬운 IT 안내서,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IT 하나도 몰랐는데 이 책을 보니 이해가 돼요.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자, 메리츠증권 이다솔 차장과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차장님. 네. 지금 2년 2개월 만에 코스피, 코스닥 다 양대 시장 다 신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사실 3, 4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래서 과열이다. 객장 분위기 어때요, 지금? 일단은 그 지수는 사실 3월 이후에 꾸준히 올랐었는데 네. 사실 한 5, 6월 달만 해도 한 번씩 이 국면이 전환될 것 같은 좀 뭐 변동성이 좀 존재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7월 넘어가면서 7월, 8월 넘어가면서 뭔가 지수가 네.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다 보니까 지수가 똑같이 20% 올라도 체감적으로는 이제 약간 이 종목들의 움직임도 커지는. 예. 그러니까 이 지수가 하루에 5% 올랐다, 그 다음 3% 올랐다가 2% 올랐다가 1% 빠졌다가 이렇게 예.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 장은 1%, 1%, 1%, 1%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과감하게 더 하시게 되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현대차 같은 대형주가 15% 이상씩 오르는 어떤 이런 큰 이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바쳐 주식을 한다. 없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일부 신용까지 쓰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시장의 상당 부분 투자자들은 사실은 5월, 6월에 현금화를 해놓고 있는 분들 네, 맞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사실 좀 평균적인 투자자분들은 예. 아직도 어떤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고 예.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또 뭔가 이게 지금 특히 7, 8월 장에 좀 차이가 심한 게 지수가 30% 올라서 시장 참여자가 평균적으로 뭐 30%를 벌었다고 하면 네. 시장에 계신 100분이 골고루 25에서 35% 벌고 있는 흐름이 아니라 예. 버시는 분들은 60, 70%씩 수익이 나고 100%도 나고 뭐 주식 안 나시는 분들은 약간 뭐 5에서 10% 예. 내지는 장이 올라가는데도 이제 본인 종목이 안 올라가서 좀 뭐 마이너스인 것들 해서 이거를 평균 내서 한 30% 네.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객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아직은 모든 참여자가 본인의 어떤 여력을 다 전념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어떤 뭐 추가적인 조정이 온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왔을 때 기다리고 있죠. 예,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남겨두고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실제 지금 신규로 이제 어떤 계좌 개설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가용 자금이 얼마인데 이 중에 요 정도 일단 시작해보고 또 이제 어느 타이밍이 됐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보려고 한다 이런 계획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보면 무조건 입금하고 이사 빨리 사주세요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금 비중이라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일부 드렸습니다만은 현금이 반 있고 지금 이다솔 차장이 얘기한 그 핵심 주도군을 반을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예. 네. 아니 뭐 문제가 돼. 근데 대부분의 현금 비중이 많은 분들이 현금 반 갖고 있고 나머지 소액주를 갖고 있어서 문제란. 네. 실제로 현금 비중 많은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그럴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네. 네. 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현금화를 잘 나가는 걸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네, 거꾸로 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게 좀 마음 아픈 건데. 그래서 지금도 뭐 현대차 많이 오른 거 가지고 아유, 13만 원에 팔았는데 아쉬워요. 막 이런 분들이 채택창에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상당 부분이 1차 랠리,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 오른 그 1차 랠리, 한 4월 중반, 뭐 길게 봐도 5월 초반, 이때까지 1차 랠리 때 했다가 W자 가니까 다시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못 사는 분들이 많답니다. 네, 의외로 좀 많죠. 많이 계십니다. 네. 네. 어떤 상담을 해드립니까? 일단 사실 뭐 저는 사실 뭐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해도 네. 이제 대부분 질문들이 3%에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네. 내지는 지금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네. 대부분의 그 주식 차트들이 궁금해하시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답은 사실 이제 요 채널을 통해 제가 몇 번 언급드렸었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치주보다는 네. 성장주를 선호하시죠. 좋아하는 투자자고 예. 그리고 뭔가 이제 어떤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들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그 성장에 대한 꿈이 있는 기업들을 찾는 거를 좋아하는 이제 투자자의 유형인데 예. 이제 그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 그 지수 전망을 해보면 예. 저도 뭐 애널리스트 할 때부터 한 10년 넘게 지수 전망을 해보지만 그렇죠.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지수는? 네, 지수는. 뭐 오를 것 같으면 빠지고 예. 뭐 빠질 것 같으면 오르고 예. 뭔가 되게 또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또 새로운 뭐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반등이 나온다거나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이 아까 김 프로님이 예로 들어주셨던 투자들이 대부분 네. 본인이 어떤 지수의 상단을 설정하시고 설정했죠. 차트의 선을 그으신 분들이 맞아요. 한 30% 반등이 맥시멈이다라고 설정했죠. 특히 이제 5, 6월 달에 뭐 1800 정도면 W자 조정이 올 거다. 네. 내지는 뭐 경기를 감안했을 때 2000 이상의 상승은 어렵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이제 어떤 기계적으로 비중 조절 하신 다음에 생각한 것보다 지수가 더 올라가니까 예. 약간 하다가 지금 2300 언저리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시장을 대응할 때 개인적으로 지수 전망은 잘 안 하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나 전략하시는 분들 지수 전망 자료들은 꼼꼼히 챙겨서 읽어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여기 정도까지는 뭐 오바야 그러면서 뭐 2300 넘어 무조건씩 팔아야 돼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제가 이제 대응하는 방식은 장이 좋으면 시장의 주도주군이 풍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장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가 5월 달 장과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게 5월에도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중대형주가 한 번씩 바닥에서 튀는 흐름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때 속았었다. 그럴 때 보면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네. 대형주가 일제히 막 하루에 5, 6%, 10% 가까이 반등하면서 네. 기존에 있던 뭐 언택이니 시밀러니 주도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급이 교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A라는 주식이 오르는 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안 주면 A가 오르든 B가 오르든 나는 내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A가 오름으로 해서 내 포트가 영향을 받으면 네. 내가 없는 주식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저도 펀드매니저 시절에 펀드매니저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내 주식이 빠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없는 주식이 오를 때. 최악이지, 최악. 네, 왜냐하면 펀드매니저는 끊임없이 벤치마크인 코스피랑 경쟁을 하는 직업이고 또 이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옆에 회사의 매니저가 나보다 잘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평가를 덜 받는 이 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펀드 매니저 세 가지로 평가하거든요. 하나는 돈을 벌었냐 잃었냐. 두 번째는 벤치마크 지수를 이겼냐 지수를 지수한테 졌냐. 그리고 피어 그룹 경쟁 회사나 사내의 동료들에게 쭉 나래미를 세웠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거 다 100점 맞으면 최고의 펀드 매니저인데 그렇죠. 네. 세 개 중에 두 개만 해도 잘했다는 얘기죠. 두 개만 해도 사실 업계 최상위권인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빠질 때보다 네. 내가 없는 종목이 급등을 해서 내가 시장보다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갈 때가 그렇죠. 고민이 제일 크거든요. 네. 특히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현대차가 갑자기 단기간에 40%씩 올라버리면 내 포트에 없어. 누군가는 자동차를 안 좋게 보고 비워놓은 매니저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분들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그냥 내가 절대 수익을 추가하면 되니까 네. 그냥 현대차 없어도 내 주식 올라서 벌면 그만인데 이제 이 기관에서 이제 종사하는 이런 플레이어들은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는 뭐랄까 주도주가 하나가 오르면 다른 게 빠지고 다른 게 치고 올라오면 기존 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네. 약간 주도주군이 좀 제한적이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7월달, 8월달 들어오면서는 주도주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언택만 올라가다가 시밀러 올라가다가 또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가 올라가다가 예. 2차 전지 올라가다가 수소 올라가다가 또 다시 언택 한번 올라가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주도주가 쉬는 구간에 새롭게 매매할 수 있는 주도주가 좀 다양해졌죠. 종류로. 뭐 한 예. 번은 5G가 가기도 하고 뭐 엔터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이 주도주의 개수로 봤을 때는 5, 6월 달부터 상당히 풍성한 시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세장을 어떻게 좀 체감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주도주라고 느끼는 종목들이 시세가 약해지거나, 예. 혹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주도주가 사라졌을 때,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장에서 좀 성장을 주도하는 센 종목들이 이제 안 보일 때, 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면 예.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지수가 흐물흐물 밀리면서 소위 이제 한 지수 하락이 진행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악재 이유가 해소되는 이런 현상들을 좀 종종 관찰해 왔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뭐 새롭게 뱉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같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은 5, 6월 대비했을 때는 주도주군 좀 풍성한 편인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이 주도주군들이 좀 보이지 않거나 좀 힘이 약해졌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주도주의 개수 관점에서는 네. 지금 시장은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좀 다양한 산업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성장주의 대가와 그분의 책을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저는 이달 사장하고 개인적인 그 대화를 자주 나누니까 누군지 알거든요. 윌리엄 오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다솔 차장의 멘토 역할인데 멘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네. 뭐 직접 뵌 분은 아니지만. 근데 워런 버핏하고는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완전 반대점에 계시는 네. 분이죠.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예전에 네. 강연에서도 말씀하신 건데, 네네. 뭐 새로 들어온 분이 워낙 많으니까 그 네네. 이후에 그죠? 네. 그 얘기를 좀 간략하게 좀 네. 정리해 볼게요. 사실 윌리엄 오닐은 이미 뭐 잘 아시는 청취자분들, 투자들이 계실 거고, 예. 뭐 워낙 원체 유명한 분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서두에 어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장에 예. 어떤 성장하는 주도주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예. 사실은 이거를 어떤 하나의 그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는 게 윌리엄 오닐이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이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네. 최고의 주식을 최적의 타이밍에. 네. 오. 그 2012년에 한국에 번역돼서 이미 예. 뭐 한국에서도 출간된 지 10년 가까이 된 책이기 때문에 예. 그 투자 서적 중에는 상당히 뭐 스테디셀러 내지는 고전에 해당하는 책이고 네. 그 보통 이제 그 주식을 입문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시는 이제 인물이 워렌 버핏. 그렇죠. 워렌 버핏의 스승인 그레이엄. 예. 뭐 현명한 투자자. 뭐 그다음에 스노우볼 이런 책들을 이제 보시면서 가치 투자로 보통 주식들을 많이 예, 접근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이 워렌 버핏으로 대변되는 가치 투자와 정반대 쪽에 있는 투자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성장하는 주식에만 관심을 갖고 예. 어떻게 하면 성장주를 발굴해서 이 성장주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냐 예.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이고 예. 제가 실제 뭐 저도 해보고 여러 투자자분을 만나다 보면 예. 사실 저는 가치 투자자로 정말 일가를 이룰 정도로 자산을 이루신 분도 봤고요. 예. 성장주 투자로 정말 대박이 나셔서 일가를 이루신 분도 봤거든요. 예. 사실 어떤 게 옳으냐는 제가 볼 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이제 하다 보면 자기랑 맞는 게 있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조금 더 진득하게 기다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예. 나는 조금 더 좀 팔딱팔딱하는 거에 좀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쉽게 설명드리면은 체육의 전국체전 나가면 1등할 친구를 앉혀놓고서 예. 백날 수학 공부를 시켜봐야 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얘는 누가 봐도 수학의 천재인데 예. 얘한테 100m 달리기 못한다고 선생님이 이게 갈군다고 하죠. 그 육상부에 넣어놓고. 육상부에 넣어놓고 너는 네. 왜 기록이 줄지 않느냐 네. 이러면은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이게. 네. 실제 저도 투자를 해보면 그 제 옛날 직장 생활 첫 사수가 저한테 신입사원 때 해줬던 얘기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예. 그, 이 사람이든 주식이든 결대로 밀어야 잘 나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수는 나무를 결대로 밀지, 절대 그 결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밀어봐야 좋은. 대패 날 부러져. 날만 나가고 날 부러져. 작품이 나오지 않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저한테도 많이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너는 뭘 좋아하고, 어떤 성향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서로 얘기 많이 했던 게 저는 사회 초년 시절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투자도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 무조건 뭐 윌리엄 오닐이 최고고 성장주가 짱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도움이 됐던 책을 소개를 해드리니 들어보시고 예. 본인과 좀 결이 맞다고 하시면 그래요. 참고해볼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일단은 그 윌리엄 오닐이 얘기하는 그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좋은 주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모든 주식은 나쁜 주식이다. 워런 버핏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네네. 네? 워런 버핏은 위대한 기업을 그렇죠. 좋은 가격에 사면 된다. 좋은 가격에 하잖아요. 오를 때까지 시장이 인정할 때까지 사는 게 그게 가치 투자.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는 내가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면 네. 계속 물을 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희열을 느끼죠.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다니. 내가 어제보다 더 싼 가격에 네. 이 좋은 주식을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게 시장과 반대로 가더라도 실제 내재 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예. 더 사서 사실 제가 이해하는 가치 투자의 최고 정점은 예. 이 주식이 시장이 인정할 때 내가 주식이 제일 많은 겁니다. 다 사야 되는 거죠? 사실 네, 돈만 그렇죠. 있으면. 네네. 저 회사 다 사버리면 맞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 실제로 지분으로 다 사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 내가 요만큼 들고 있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이 이 주식을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내가 최대한 수량을 늘리는 기간으로 활용해서 어느 순간에 시장이 이 주식을 인정하게 될 때 네. 나는 많은 물량을 가지고서 충분한 수익을 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소위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이쪽 밭에서 감자를 수확하고 그다음에 저쪽 밭에 가서 뭐 물을 수확하고 그러면서 아홉 개 밭을 돌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날 수확되는 어떤 음식을 갖고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의 반면에 이제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시장 인정할 때 적절한 시점에 들어가서 그 주식이 올라가는 구간을 향유하면 되지 굳이 어떤 주식을 사서 쟁여놓고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최초의 주식을
접근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을 윌리엄의 관점에서 일단 오르는 주식이 좋은 주식인데 네. 그럼 단순히 이 사람이 뭐 차트만 보고 한 사람이냐 세부 내용을 보면 굉장히 펀더멘탈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모닝 주식의 특징은 오르는 주식들을 관찰해서 이 주식들이 오르는 이유를 분석하라는 거죠.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주식이 조금 기간 조정이나 소위 뭐 가격 조정이 벌어지는 시점에 2차 상승 구간에는 내포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네이버 카카오도 잘 보시면 주식이 바닥부터 뭐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이게 일자로 한 번에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1차 상승이 있었고 또 처음에 사신 분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쳤고 또 두 번째 구간을 거치면서 2차 상승이 있었고 3차 상승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주도주들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이상의 파동을 거치면서 네. 올라가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적절한 타이밍에 사자는 게 핵심 가치고요. 그냥 짧게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음에 또 뭐 채권 함께 시간에 한 번 더 해도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서머리만 좀 하고 네. 그 윌리엄 오닐이 얘기하는 그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두 개만 말씀드리면 최고의 주식은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신제품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발생했을 때 공급 부족이나 판가 상승, 혁신적인 기술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예. 최고의 주식의 후보군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 최고의 주식의 변화가 특정 기업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서 군으로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냥 카카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한국사이버 결제, NC소프트가 일조히 올라갔을 때 이게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 엮이면 이거는 큰 변화의 물결에 놓여 있다고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요한 신제품 나온 주식이 군으로 묶일 때 큰 흐름의 주식으로 보고 또 하나는 어떤 매니지먼트나 예. 회사의 경영 목표가 바뀌었을 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윌리엄 오닐 관점에서는 어떤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예. 이 주식이 그냥 어떤 이유를 못 찾고 그냥 그 리서치가 안 된 주식이면 버립니다. 그냥 보지 않는데 그 오른 주식이 앞서 얘기했던 어떤 세 가지의 이유에 해당하는 주식이라고 하면 그 주식들을 관찰 리스트에 넣어놨다가 2차 상승기에 새롭게 매수에 들어가자는 거죠. 그 또 하나 이제 최적의 타이밍은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장이 동의하는 시점에 그 주식을 같이 매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이 동의하는 타이밍이란 보통 거래량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0만 주 거래되던 주식이 한 뭐 20-30만 주 거래됐는데 한 10% 올랐다. 이런 거보다는 평소에 100만 주 거래되던 주식이 200만 주, 300만 주가 거래되면서 10% 올랐다. 10%가 오른 거를 네.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시세라는 거는 매수하는 자와 매도하는 자의 거래로서 형성되는 건데 어쨌든 매수 매도자가 많, 그러니까 매수자가 많다는 얘기는 어쨌건 누군가가 이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기왕에 좋은 주식을 찾았으면 그 주식을 최적의 타이밍, 그러니까 시장이 동의하는 시점에 같이 올라타는 게 뭔가 기다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윌리엄 오닐 얘기하고 있고요. 네. 뭐 그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뭐 이거는 시중에 네. 출시되는 책이니까 아, 그 우리 출판사 저 우리 페이지 2에서 저런 거 딱 출판했으면 진짜 제가 강력하게 좋아할 텐데. 네. 그 어떤 출판사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 매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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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천천히 네. 읽어 보시면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투자에 도움 될 만한 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단솔 차장하고 더 얘기를 좀 나눌 게 있었어요. 가치주, 그래 성장주, 그래서 이른바 로테이션이 될까? 이게 사실 핵심 주제인데 저희가 9시에 또 방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PD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이걸 빨리 업로드하고 네. 또 세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이단솔 차장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제가 조만간 또 호출을 해서 여러분께 예, 그 책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치주, 성장주의 굉장한 괴리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다시 재역전이 되거나 봉합이 되거나 어떤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될지 아니면 더 벌어질지에 대한 이다솔 차장의 의견도 그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저거 막
궁금한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다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